나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1-4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nk of 명령문이겠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거는. 자, 생각해봐라. 자, of 명사, 또 people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자, who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떠났는데, 뭐 복수예요, 사실은. 과거라 상관없지만. 유럽으로 in 19세기에. 혹은 아시아로 떠났는데 in 20세기에. 자, to start는 to 부정사 부사용법이죠. 시작하기 위하여 새로운 삶을 in 미국에서. 자, at the outset. outset은 출발. start의 뜻이요. 그러면 at the outset of their journey까지. 그들의 여행의 시작에서. 자, few immigrants에서. 자, few는 부정어요. 거의 없다의 뜻이요. 자, immigrant, 이민자. 자, 이민자인데 who have foretold 했던. 자, 그러면은 for가 그러면 이전에 before의 뜻이요. 이전에, 자, told죠. 그래서 이전에 들을 수 있었던. 자, 이전에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거의 있다 없다? 없었단 말이요. 자, exactly하게, 정확하게 듣는데 뭐를? 자,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아마도 achieve할지. 성취 할지 경제적인 성공. 자, 성공을 in new world는 미국이겠죠. 자, 그러나 자, 얘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자, 대이 이민자들은 자, set out 출발. 자, 출발했는데. 자, for the land of opportunity. 이것도 미국이에요. 그러면은 기회의 땅. 자, 기회의 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nevertheless. 자, 몰드인데 그거 이상으로. 그거 이상이란 말은 모르는데도 가는 것도 그 이상으로. 자, 많은. 자, them도 many of them 써야 됩니다. 여기서 어법. 자, 여기서는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many of whom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이 많은 이 이민자들은. 자, willing to는 무슨 뜻이냐면 기꺼이. 자, except 수락했어요. 자, great hardship은 커다란 역경. 자, 커다란 역경을 수락했는데. 자, during 이제 구도 같죠. 그들의 여행 그 자체에서. 그래서 itself는 강조용법이요. 생략해도 똑같기 때문에. 정말로 수락했단 말이요. 힘든 역경을 다 이겨냈다. 그래서 important point, 중요한 지점은 여기서 이 사람은 뭐 이런 거죠. 결심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회사인데. 자, that 단수 썼네요. 그래서 a, 그 다음 여기서 that이 동격의 b, 그러면 단수 3인칭 나서 여기 주의. 자, wait around, 기다리는 회사. 자, four numbers add up, 숫자가 상승. 자, 숫자가 상승할 기다리는 회사. 숫자가 상승이란 말에서는 아, 이런 뜻입니다. 계좌의 이익이 올라가는 것. 그래서 기다리는 회사들은 자, will be 자, left죠. 수동이죠. 남겨지게 될 것인데 flat-footed. flat-footed에서 의역해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 자, 무방비 상태로 남겨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법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will be pp. 그리고 이상한 표현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뭐 무방비도 어떤 상태냐면 in the race, 경기에서. 자, 어디로 가는? to the future, 미래로 가는 경기에 있어서. 자, without clear eyed view. 뭐 clear eyed 하면은 명확하게 되어진 저 view 없이는. 명확하게 된 시야. 자, 명확하게 된 시야가 없이는. 자, 시야인데 어디? of ultimate prize, 궁극적인 목표. 자, 이건 뭐 상인데 궁극적인 목표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없이는 저 컴퍼니 회사는 자, is likely to죠. So all to는 삽입절이에요. So be likely to 동사 원형 쓴 거예요. 자, 모두 다 abandon, 포기 할 것 같다 그 경주를. 자, 왜 언제 unexpected 되어진 예기치 못했던 뭐가 hazard 위협. 자, 위협들이. 자, are encountered도 또 수동으로 썼네요. 자, 그러면은 자, faced랑 똑같죠. 직면 되어질 때. 자, 직면 되는데 언제. 자, 그래서 on root죠. 그래서 end root. 자, in root인데 사실상 뭐 똑같은 게 고로 표현인데 영국식 표현으로 on root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가는 도중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auto라고 생각했는데 영국식 표현이더라고 이게.
자, 그다음 저 여기서 아까 들어갈 거는 뭐예요? 자, 다시 보시면 더 중요한 지점은 아까 누구 이민자에게 더 커미트먼트, 헌신. 그래서 순서가 자, 헌신인데 to be a pioneer까지.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법 썼어요. 자, 어떤 시냐면 to be a pioneer, 개척자. 자, 개척자가 되어지는 헌신감이, 자, precede, 넘어서다. 자, 넘어서는데, 뭐를? exact calculation, 정확한 계산을, of financial gain의 금융적인 이익. 자, 금융적인, 자, 이익에 대한. 그러니까, 먼저 계산기 때려갖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결심이 더 중요하다. 전부 다 재지 말고, 얼마나 네가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윗글의 주제를 밑으로 내려가서 정리하면은 자 이렇게 개척자 정신과 완전한 단호한 마음가짐이 없다면은 개척자든 혹은 회사든 살아남기가 힘들다 하는 열심히 달려라 라는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표를 위한 굳은 신념의 중요성.